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분석 방법이 적절하고 표본에 방사능 핵종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후쿠시마 원전을 조사하는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월성원전 주변 지역의 암 발생이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원전 전문기관의 참여가 없었다고 주민들이 크게 반발해서 주민설명회는 시작도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3년 3개월 넘게 심각 단계를 유지해온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오늘부터 경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응급환자 이송 총괄 상황실을 지정하면 해당 병원은 응급환자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환자 의무 수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설치된 종합상황판단 정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탄도탄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에서 발사된 LSM 요격 미사일은 약 200km 떨어진 무인도에서 쏘아 올린 표적 미사일을 명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3년 3개월 넘게 심각으로 유지되어온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오늘 0시를 기해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됐습니다. 학생의 경우 확진되면 5일간 등교 중지가 권고되는데 이 기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또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돼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만 남게 됐습니다. 입국 후 3일차의 PCR 검사 권고와 PCR 검사를 위한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체계도 복지부 주관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총괄하는 체계로 전환되고 신규 환자 통계 발표도 매일 발표에서 주단위 발표로 바뀝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과 먹는 치료제, 입원 환자 치료비 등은 당분간 정부가 부담하고 계속 무료 제공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긴급 사용 승인한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 진단 시약 9개 제품의 긴급 사용을 오늘자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코로나19 초기 응급 환자에 대한 검사 소요 시간 단축을 위해 긴급 사용 승인한 것이라면서 내일부터는 코로나19 검사에는 21개 정식 허가 제품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것이라며 다만 의료기관이 보유한 재고 소진과 다른 제품 도입 준비 등을 위해서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이란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한시적으로 제조나 수입, 판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환자 의무 수용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응급 환자 이송을 총괄하는 상황실에서 지정하면 환자를 받아야 하는 건데요. 의사들은 의료진 이탈로 응급 의료 붕괴를 가져올 거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며칠 전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전하다 구급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심각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반복되는 주된 원인으로 70%에 달하는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중환자실 병상 부족이 지목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증과 중증 환자를 철저히 이원화해 경증 환자는 최상급 응급실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가지 못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 이하에서만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응급환자 이송을 총괄 지휘하도록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송된 환자는 병원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설치된 종합상황판 정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비번인 외과의사가 수술을 맡을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을 해결할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고 해도 현장에 투입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거대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 사이에 빈 시간에서도 그 필수 응급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러나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 진료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 자원이 없다는 건데 의무 수용 조치가 자칫 의료진의 법적 처벌로 가시화할 경우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4년 만에 충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지난달 18일 이후 추가 발병 신고 없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추가 발병이 없으면 6월 중순쯤 종식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4년 만에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불과 며칠 사이에 청주와 증평에서 잇따라 발병하면서 모두 11곳의 우제류 농장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발병 농장이 청주와 증평 방역대인 반경 3km 안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그 지역이 방역대를 벗어나지 못하게 소독은 물론 전국 우제류 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18일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청주시 북이면의 한우 농가 인근입니다. 이 농장을 마지막으로 10여일이 넘게 구제역 발병 보고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는 감염 농장이 늘지 않자 방역당국은 긴급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정세가 유지되면 6월 중순쯤 구제역 종식 선언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와 증평 지역 소 사육 농장의 도축장 출하 일부 제한은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방역 지침상 마지막 구제역 발생 후 14일이 지나면 확진 농장 주변 3km 방역 대박 농장은 도축장 출하가 전면 허용됩니다. 모든 도축장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위기 관리 심각 단계임을 감안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한 후에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심하는 시기가 가장 위험한 때라며 추가 발병이 없더라도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을 꼭 지켜주기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조사하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의 오염수 분석 방법이 적절하고 표본에서 유의미한 방사능 핵종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중간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는 조만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발표한 여섯 번째 중간 보고서입니다. 방사성 핵종을 분석하기 위해 도쿄전력이 채택한 방법은 적절하고 목적에 부합했다며 제3의 연구기관 분석 결과에서도 삼중수소 외에 추가적인 방사성 핵종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검출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해외 연구소의 오염수 표본 분석 결과와 도쿄전력의 분석 내용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72장짜리 이번 보고서는 일본 측이 오염수 보관 탱크에서 빼낸 표본을 분석하는 작업이 적절했는지 따져보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앞서 일본 도쿄전력은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된 물에서 방사성 핵종 대부분을 제거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설비를 거쳐도 남는 삼중수소는 기준 아래로 희석해서 방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로 일본은 오염수 방류 계획에 더 힘을 받게 됐습니다. IAEA의 리뷰도 몇번 받았습니다. 4월에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추가 미션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내일까지 후쿠시마 원전을 조사하고 있는 IAEA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갑론을박이 거센 상황에서 40년째 가동 중인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의 건강 영향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변 지역의 암 발생이 평균보다 낮다는 건데요. 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성 원전 인근 주민 100여 명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고성이 오가더니 급기야 모두 자리를 뜹니다. 우리한테는 생명과 건강과 안전이 달린 건데 그리 쉽게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원전이 주민 건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시작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환경부는 월성 원전 주변 주민의 암 발생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유의미하게 적었다는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삼중수소로 인한 방사선 노출량도 법적 기준의 만분의 일 수준에 그치는 등 사실상 큰 영향은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같은 책임 있는 기관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설명회를 거부했습니다. 한수원에서 본부장이라도 담당자가 나와서 이제 경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빠졌고 주민들 기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설명회가 있을 수 없다. 또 세세한 수치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말로만 설명하려 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뭔가 의도는 뭐 의심은 되죠.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그 보고회나 설명회를 많이 해봤을 텐데 발표 못할 어떤 사유가 있지 않느냐. 무슨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환경부는 자체 조사여서 다른 기관은 부르지 않았고 자료도 인쇄물로 챙기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원전이 주변 지역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리는 자리마저 파행으로 끝나면서 주민과 정부 사이 불신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유럽에서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갖가지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활용한 풍력 발전 등 일부 대체 에너지는 이미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요. 네덜란드의 사례를 김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북서 유럽의 평원입니다. 바다에 점점 가까워지자 친환경 전력 생산 설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80년 전에 만들어진 간척지입니다. 원래 농토로 쓰이던 이 일대에는 풍력발전기 86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7.5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기 1기의 건설 비용은 1,500만 유로. 풍력발전소를 구상하고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까지는 행정 절차와 민원 해소 등으로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Megawatt. The capacity of the wind farm is 429 megawatt. It's one of the biggest wind farms of the Netherlands on this moment. 풍력 발전이 네덜란드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네덜란드 정부는 공유 수면의 풍력 발전으로 거둔 세금 가운데 일부를 어민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수산업과 해상 풍력이 공존할 수 있는 질 그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그 공존을 통해서 전라남도 수산업이 더욱더 지속 발전 가능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유럽에 있는 풍력단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단순화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바다에 바지를 띄워 풍력 발전기를 바로 올리는 공법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이 파괴되면서 수익이 대폭 증가해 풍력 발전 투자 움직임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가 지금 탄소 중립 2050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은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가 개발해야 될 그런 분야인데 우리나라도 정말로 앞으로도 이 풍력 단지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해상 풍력 규모는 8.2 기가와트. 유럽 풍력발전 선도국의 사례는 국내 친환경 에너지 집적화 단지 구축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포스코가 수십억 원을 들여 개발한 첨단 기술을 도용해 장비를 만들어서 해외로 유출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관세청이 기술 유출 범죄 수사팀을 꾸린 뒤 처음으로 적발한 사례인데요. 네 대는 이미 해외로 팔려나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부산에 있는 한 물류 창고입니다. 수출 대기 중인 장비를 검사했더니 포스코 기술을 그대로 베낀 게 확인됩니다.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잖아요. 네. 이거 밀어내는 방식이 포스코 포스코고요, 이게. 보름 뒤 압수수색 현장에선 포스코 에어나이프 기술을 가져다 쓴 도면도 나왔습니다. 에어나이프는 가스를 뿌려 철판에 아연이나 알루미늄을 정밀하게 입히는 장비로 이렇게 만든 소재는 차량 외장재 등으로 쓰입니다. 포스코는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3년 넘게 걸렸고 50억 원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해외 마케팅을 담당하던 A씨는 회사를 차린 뒤 해당 기술 개발에 참여한 다른 두 명과 함께 기술을 베꼈다고 관세청은 밝혔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이란 회사 두 곳에 네 대를 팔아 35억 원을 챙겼고 지난해 타이완 업체에 23억 원을 받고 세 대를 더 팔아 넘기려다 걸린 겁니다. 세관호 수사를 예상하고 회사 내 자료 저장 장치를 폐기하거나 제작 도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A씨 등 3명과 관련 법인 두 곳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작년 9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P업체가 포스코의 특허를 무단 사용하여 제작한 에어나이프를 조만간 해외 수출할 거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조사 착수하게 됐습니다. 훔친 기술로 만든 장비가 이미 해외로 팔려나간 상황이라 해체해서 똑같이 만드는 역설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관세청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포스코는 회사 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군 당국이 한국형 삼축체계 핵심이 될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탄도탄 요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달 30일 LSM 미사일이 충남 태안에 있는 안흥종합시험센터에서 열린 요격시험에서 표적미사일을 계획된 목표 고도에서 명중해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중부해상에서 발사된 LSM 요격미사일은 약 200km 떨어진 무인도에서 쏘아 올린 표적미사일을 명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SM은 고도 40에서 60km에서 비행하는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독자 개발 방어 무기로 40에서 150km를 방어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15에서 40km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와 함께 다층적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LSM은 추가 시험 평가를 거쳐서 2024년 개발 완료 뒤 2025년부터 양산에 착수해 2020년대 후반 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나라 살림도 비상입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가 지난해보다 34조 원 가까이 덜 거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4월 한 달에만 사상 최대 규모인 10조 원에 이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수출 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침체로 국세 수입 부진 현상이 심화했습니다. 지난 4월 1년 전에 비해 덜 거친 국세 규모가 법인세 9조 원 포함 9조 9천억 원에 이르러 월간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거친 국세는 134조 원,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3조 9천억 원 적었습니다. 20% 넘게 준 건데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예상 세수 400조 5천억 원 가운데 실제 거친 세금 비율인 진도율도 33.5%로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5조 8천억 원, 30% 넘게 줄었습니다. 소득세도 8조 9천억 원 줄었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소분이 7조 2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3조 8천억 원 줄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가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올해도 60조 원 정도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빚을 더 내지 않고 어떻게든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틀 안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잉여금 남은 부분 그리고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서 현재 정부는 가능한 현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현재 지금보다 다소간의 세수 상황이 덜 좋아지더라도 현재 정부가 대응 가능한 여러 방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 가능하다.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세금이 거친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38조 5천억 원 적습니다. 정부는 세수는 1년 전체로 보면 변동성이 있어 아직 전체 결손 규모를 언급하기엔 이르고 8월이나 9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아직 부진에 터지 못한 반도체 업계 분위기와 달리 관련주에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와 전망을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부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업계 불황에도 관련주는 오름세입니다. 특히 급등한 건 우리 반도체 시장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52주 만에 신고가를 다시 쓰며 7만 전자, 11만 닉스의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린 건 외국인 매수세입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각각 10조, 1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총 1위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가 최근 깜짝 실적을 발표한 영향이 컸습니다. 2분기 매출 전망까지 높이면서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은 겁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미국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나 전문가 모두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은 4, 4분기 정도 저점으로 보고 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가격이 올라간다든지 해외에 좀 돈이 들어오는 것도 반도체 경기에 대한 저점을 기대되는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다만 한국은행은 반도체 경기 변수로 미국 데이터 센터 투자와 중국 스마트폰 수요 규모를 꼽았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나아지겠지만 단기 급등을 보고 투자하는 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영국의 유명 락밴드 퀸의 명곡인 보헤미안 랩소디의 제목이 원래는 몽골리안 랩소디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보헤미안 랩소디를 만든 퀸의 보컬리스트 프레디 머큐리의 가사 초고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머큐리의 유산 상속자인 메리 오스틴이 보관하고 있었던 이 초고는 오는 9월 런던에서 열릴 소더비 경매에 출품됐습니다. 생존을 위해 건축을 하고 농사를 짓고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며 탐험하는 온라인 게임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과정을 가상세계가 아닌 현실에서 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저기 잠깐만요에서는 뭐든지 만들고 해내는 남자 유튜버 집나온 보식과 함께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